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셨지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이 성경이 잘 안 찾아지는 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안 보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돈만 빨리 세지 말고 눈만 잘 찾지 말고 말씀을 잘 찾기를 바라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좀 빼놓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모세도 사람 패죽인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뭐 부인 보고 뭐 두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엘리야도 성격이 대단하죠. 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근데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정말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배울 게 많은 게 다니엘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충신이 필요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다 하는 이름 뜻인데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순서 정하지 않고 쭉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첫째 이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하다. 뭐가? 기도가. 기도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죽이는데 돼야 돼? 아니, 뭘 어떻게 알고 대답하는 거요? 그냥 대답하는.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 네, 해야 돼, 해야 돼. 맞아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게 신기한 것이, 근데 기도해도 안 죽이는데 왜 안 합니까? 아, 죽이면 그때 하려고?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솔직히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죽으셨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게 다니엘. 다니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도하면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걸려 있어? 생명이.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의 어떤 수준까지 가까이 다다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생명을 버릴 줄 아는. 근데 참 그 두 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풀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지켜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도 따라하면 보통 지금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죠? 딴 데서는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일찍 포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그 정도면 머리 괜찮아요. 거기다 노력만 조금 더 하면 뭐 지금부터 공부해도 뭐든지 해내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죽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린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에 묻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나타나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생명을 건 하나님의 뜻을 희생으로 치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위대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됐고 다니엘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자의 입을 막는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간증은 생명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위대한 간증이 나온다. 물론 우리가 뭐 간증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간증이 생기는 거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을 때 사자가 먹으려고 흥얼 때 천사가 입을 딱 막고 먹을 것 앞에 놓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고생한 사자의 역사는 인류 역사였다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그 앞에 있어도 얼마나 그 순간이 그 참 그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가서 무슨 간증대회가 열린다면 다니엘은 그 간증 갖고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 어쨌든 막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간증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뭐를 걸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해로워 유익해. 100번, 1000번, 10000번이시죠. 아이고 목사님 손해나는 뜻도 많아요. 손해같이 손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이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기도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힘과 능력, 지구상에 있는 60억의 인구의 힘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건 그 기도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전수 믿음의 사람은 다 공통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천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천수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뭐 모세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전부 보세요. 그 모세는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한나는 기도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민족을 구원하고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울은 기도해서 옥터를 흔들고 전부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생명 걸고 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 기도가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거. 할렐루야. 그 기도. 그래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삶,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뭔 삶을 배워야 된다? 기도한. 이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생명 걸은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기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삶이 아름답게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참 중요한 건데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람? 깨끗한 사람.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나라만 아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진 세계의 나라들은 다 큰 나라들만 비춰져요. 예? 무슨 뭐 미국, 뭐 중국, 소련, 뭐 일본 그런 원체 큰 나라만 비춰서 그렇죠. 전 세계에 300여 개가 넘는 나라 속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12등이라니까? 몇 등? 12등. 12등. 국민 총 생산량이 12등. 뭐요? GNP로 따지면 좀 많이 떨어져요. GNP로 따지면 50몇 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뭐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7천만이죠. 7천만이면은 세계에서 7천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많잖아요. 독일이 지금 7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인구가 어디 오고 막 먹어요? 독일이 그 엄청난 나라고 막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해서 그렇죠. 절대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적지 않고 못나지 않았다. 우리는 열등감 속에 맨 보는 건 영화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만 보죠. 여러분 미국 여자들 예쁜 여자 없어요. 예쁜 여자는 영화에만 나와. 제가 미국 그렇게 수턱에 부흥회를 다녀도요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 거의 못 봤어요. 없다니까. 그런 여자는 그냥 영화에만 나오고 전부 그냥 막 살이 쪄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뚱뚱한 여자 없어. 나는 참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좋기도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면서 세상에 살이 쪄도 쪄도 어떻게 그렇게 찔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계속 안 나오고 밥만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는 문이 쪄서 못 나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나왔대. 진짜요. 진짜요. 막 이 호텔 같은데 이제 제가 숙소고 아침에 보면 그 사람들도 운동한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절대 옷을 안 벗습니다. 그런 여자는. 그런 여자 있지도 않지만 그 비슷한 여자 옷도 안 벗어. 해수욕장 가도요 그냥 몸빼바람으로 펑퍼진 치마 입고 집사님 들어오셔 들어오셔 그래도 아이고 나는 물이 싫어 그리고 그냥 안 들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맞는 그 수영복 있어요 또. 예, 막 대자 그 놈을 입고요 걸어가는 걸 보면 이건 걷는 게 아니고 실룩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 허벅지 밑에 살이 쪄가지고 어느 정도 쪘냐면은 왜 막 용접할 때 보면 그 용접이 그 막 쇳물이 녹아내리는 거 있지만 그것처럼 살이 막 2중, 3중으로 그 한 여자 들어가니까 물이 다 넘쳐버리더라고. 그래도 수영복 입고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인간은 저렇게 그냥 자기 주관과 자기 개성을 갖고 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는 너무 남을 많이 의식해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나온다니까 밖에. 그럴 거 없어요. 그저 어떻게 생긴 거를 그냥 당당하게 삽시다. 네. 응? 어떻게 하자고? 당당하게 살자. 그 당당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빼든지. 근데 당당하게. 아니 우리는 너무 그래서 옷도 아이고 창피해. 왜 창피합니까 옷이? 당당하지 못해서 창피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은 옷이 절대 패션이 세계에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너무 외국 다니면서 충격받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이커를 외국 사람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몰라 그런 메이커를.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행이 지금 여러분 요대로 지금 요대로 우리를 비행기다 태우고 파리 에펠탑 밑에 풀어놔도 우리가 절대 패션이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화장이 뭐 랑콤이고 뭐 천하없는 걸 발라도 그만큼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빠져있냐? 열등감에 빠져있어요. 우리는 적은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옛날 얘기. 뭐 지금 그대로, 여러분 미국 사람 잘 사도 청바지만 입으면 되니까. 청바지만. 네, 그래요. 정장은요 어디 진짜 귀한 모임 갈 때나 우리는 너무 이것이 열등감이 사치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를 내니까 돈이 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필요한 건 깨끗한 사람. 근데 얼마나 깨끗하냐. 이 다니엘이 4대 임금을 섬겨가요. 몇 대 임금을 섬겨간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고 그 다음에 벨사상 왈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가지고 4대 왕을, 그러니까 총리를, 4대 임금을 섬겨가면서 총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간에 한 번이라도 총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리가 있다든지 그랬다면 벌써 그만뒀죠. 예. 그리고 대개 내 전대 임금 때 총리한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쓰는 건 그게 보배거든요. 그 보배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깨끗함에서. 예, 능력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해요.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세계를 살려버리고. 이 한 사람이. 예, 이 한 사람이. 이 다니엘하고 비스무하게 수준 있게, 근데 다니엘은 못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이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요셉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만은 못해요. 꿈 해석도 영감이 다니엘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예, 요셉도 괜찮아요. 보세요. 요셉 하나 괜찮으니까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다니엘 하나 괜찮으니까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만 나와버리면요. 그냥 나라가 살아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나오면 그 가정이 살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전은 안 받고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사회가 만연해. 아니 다 썩었어. 다니엘 때 다 썩었어. 근데 누구 하나가 깨끗한 거예요. 다니엘. 그 한 사람 깨끗하니까 다 잡혀요. 보세요.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왜 죽이려고 그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고. 포로로 잡혀온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냐? 120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몇 도요? 8도. 근데 그때 바벨론은 몇 도? 120도. 그러니까 조선 8도에 총리가 우리는 몇 명 있어요? 한 명. 근데 거기는 120도니까 총리가 3명 있어요. 총리가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원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에 수석 총리가 됐을 때 우리야 다니엘 오빠를 좋아하고 다니엘 형님을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 눈에 비친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가시도 특수가시지.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뭐고 갖다 붙여보려고 해도 붙일 것이 전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 이 귀해요. 성경의 3만 명 인물 가운데 정말 귀한 사람. 그 다음 깨끗한 분은 예수님 말고는 바로 저 다니엘이네요. 정말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제가 저 기도실에서 한 번은 도전이 되는 게, 야, 이게 내가 젊, 난 젊다. 제 약점이 하나 있다면 젊다는 걸. 예, 다 보면, 만나보면 나이가 다 나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임이고 가가지고 내 밑에는 없어요. 전부 다 내 위에만 있어. 그래서 제가 한이 됐어. 나이 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한이 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돼가지고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예, 나이가 속으로 먹어야 되는데 겉으로 먹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이가 좀 이렇게 한숨. 그러다가 보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항상 젊은 게 아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10년씩 두 바퀴만 둥글면 은퇴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급하다.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도전이 돼서 막 기도를 세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인생 못게 끝내기엔 너무 내 인생도 아깝고 하나님도 큰 손해일 것 같고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 못 갚는 것 같아. 주성원이 좀 이제 은혜도 좋지만 좀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 있는 어떤 원초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써주셨어서. 네, 그럼. 근데 그런 능력 받으면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좋고 또 누가 좋아? 여러분 좋지 여러분이. 네. 아 내가 예수님 같이 능력 있어봐. 여러분 죽어도 괜찮잖아. 목사님 신방 오세요. 뭐냐 뻘떡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말이오. 이민이야 일어나라 그럼 뻘떡 일어나 버리면 죽었다 사람은 누가 좋은 거예요? 살린 나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이 좋지. 그게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다 거품을 풀고 막 능력을 주셔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지금 암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암에 암뼈 막 손만 얹으면 암에 막 꺼져가지고 막 낫게 하시고 막 그냥 막 어떤 배우지도 못한 여자는 막 손톱으로 한다고 하는데 막 나는 좀 손으로 어떻게 막 역사해 주시라고 입에다 막 거품을 풀고 막 기도했죠. 그러면 주님이요 알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응? 무슨 뭐 중풍병 잘 일으키고 암병을 고칠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우리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 네. 죽은 자 살리는 게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능력받아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가
깨끗한 자. 그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끗한 사람 다니엘을 쓰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깨끗함이 없는 데서 문제.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전부 떠들치면 다 부패한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에 깨끗함만 보완이 되면요, 우리나라요, 세계에 우뚝 섰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1200만 크리스찬이 기도해보세요. 아이고, 민족 보고만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보고만 우리가 다 수스리고도 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7천만이 기도해보세요. 희소식 하나 가르쳐드릴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 아니요. 미국이요, 미국. 언제 많이 보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는 미국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에. 근데 놀라웠고 감사한 사실은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이제 어딘 줄 아세요? 이제 한국입니다. 여기는 어디 나라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세상에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몇 등이라고? 2등.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 선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선교원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네. 옷을 한 끼, 한 벌 덜 사 있더라도 진짜 선교하세요.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 아멘. 축복해 주셔. 선교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더러운 사람은 못 합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선교해? 도둑질이 나오지. 그러니까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아멘. 세 번째, 이 다니엘에게 배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깨끗함이, 나는 어른 돼서 철 들어서 깨끗한 줄 알았거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깨끗하다. 어려서부터. 언제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서부터 깨끗한 것 참 귀중한 겁니다. 애들 깨끗하게 키우세요. 결국 모세가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포기하고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한 게 어른이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였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인구가 비해도 우리나라는 깸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밖에 않고요. 땅도요. 인구도 몇백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흩어진 유태인이 좀 많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얼뜬거 나을 게 없어요. 사는 것도 왈칵 낫지 않습니다. 나는 막 예루살렘 가면 막 굉장할 줄 알았어요. 서울로 말하자면 저기 월곡동 지나서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예. 우리가 고층 빌딩도 더 많고요. 더 시설도 좋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 교육이 참 어려서부터. 오죽하면 유태인의 육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정평이 나 있을까.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애들을 똑바로 키우는 거. 그래서 난 우리나라 지금 엄마들 좀 걱정되는 게요. 이제 살아보자고 막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면서 뭔가 살림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버르니까 나도 이제 없던 뭐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응? 그래서 요새는 막 난 옛날에 여자가 선글라스 끼고요 운전 탁 하고 가면요 그렇게 막 훌륭하게 보이더라고.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요즘에는 다 훌륭해. 응? 할머니 몇 명 빼놓고는요 지금은 다 훌륭해. 그런데 훌륭해졌어요. 여자가 운전을 하고 탁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탁 끼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에? 멋있는데 이 멋 속에 가정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25%가 원조교제 한다고. 대학생 중에 16%가 유산의 경험이 있고 말이에요. 여대생들이. 엄마의 그 멋 속에 병들어가는 자식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죠. 이게 좀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애들 믿음으로 어려서 잘 키워놓고 다 키워놓고 지들이 앞일을 알아서 할 때까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해도 좀 늦지 않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조급해해요.
여러분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놔두세요. 그냥 잘 나가게. 그리고 나는 내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 주변에서 하나가 막 뭐 해서 돈 벌었다면 그냥 우 벌 때처럼 다 떠나가가지고 벌기는 뭘 벌어 까먹어가지고 있던 것도 더 날렸대.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무나 버는 게 아니오. 아무나 버는 게 아니오. 그것도 그 좀 그 은사가 있고요.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 뭐 누구는 다 벌면 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뭐 그냥 막 둥둥둥 떠가지고 말이오. 그렇다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애기 잘 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혼했대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세상에. 미국은 50%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혼해가면서까지 여자가 돈 벌어서 뭐 하겠냐 말이야. 지금 행복의 가치가 어디냐 말이죠. 행복의 가치가.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컸기 때문에 위대.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 투자 중에 가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 잘 나갔어요. 그래서 뭐 여성으로 막 성공 인사가 됐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 다 뭐 할래? 그 돈 뭐 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거 누구 주어 또 자식 자식 배렸는데 돈 주면 뭐 해? 아니 자식 다 배렸는데 돈 주면 뭐 해?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 누가 앞서 가면요 그냥 박수 쳐주고 아유 집사님 축하한다 아유 돈 벌어 좋겠어 하고 보내고 나는 내 능력을 알아서 그냥 애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뭐 막 망둥어 뛰듯이 누구 뛰니까 막 덩달아 뛰지 말고 좀 이 주체의식을 갖자. 네, 네. 여성들이요 주관을 좀 갖고 살자. 네. 아 옆집이 돈 벌어서 냉장고 디오스를 들여놓으면 아이고야 좋다 좋다 우리 것도 뭐 따뜻해지지는 않여 그냥 아 이러고 살면 되지 말이여. 그거 갖다 와가지고 막 다 바꾸는 거요. 그러면 생각해봐 15층에 30세대가 다 바꾸면 아 물론 냉장고 회사야 돈 벌어 좋겠지만 그놈 카드로 끊어놓고 내는 신랑은 썩빠지게 신랑 좀 그만 볶아먹어. 월급이 얼만데 냉장고가 얼마고 그놈 하나 들여놔봐. 그놈 갚느라고 한 달 동안은 그놈의 냉장고에 목매 달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 될 거를 뒤에다가 막 바꿔놓고 그 냉장고 하나만 바꾸면 되냔 말이야. 냉장고는 좀 그냥 깨끗한데 세탁기가 덜덜거린다고 그놈 바꾸지 또 뭐 장롱이 또 아파트 한번 바꾸지 다 바꾸고 신랑 죽었대 암으로. 사실이요 우리나라 남자들 40대 간암 사망률 세계 1등이요. 간은 왜 아파요 간이? 힘들다는 거요. 피로 회복하는 게 간아니요.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요. 한국 남자들 피로 회복이 안 돼. 왜? 여자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왜? 막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살자 이거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장 큰 문제. 중심이 안 잡혀, 중심이. 이리 쏠리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여러분도 느껴, 안 느껴요? 예? 네? 여성들이요? 중심을 잡고 살자. 시작! 여성들이요? 중심을 잡고 살자.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여자 얘기만 해요? 지금 이 방송을 여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남자가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출근해야지. 나는 그래서요. 이제 내가 남자들 모아놓으면 내가 남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여자 책임이고 근데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자가 해내요. 여자가 해내요. 나는요 축구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남자 보세요. 언제부터 16강 그거 여지껏 보던 거 여자는요 우승해야 버렸어. 그냥 몇 년 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자가 뭘 해야 돼. 여자가 할렐루야. 네. 보세요. 골프도 남자도 수득하게 남자들 전부 골프장에 그렇게 허무지거리고 다녀도요. 우승은 남자가 있나 보세요. 없어. 최경주 혼자 가가지고 계속 뭐 어쩌다가 잘해서 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박 때리고 뭐 저 보세요. 그냥 쳤다 하면 우승이야 그냥. 우리나라 여자는요. 뭐. 에? 지금요. 미국 LPGA에서요. 걱정이요. 한국 여자들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재미가 없대 그냥.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한국이라는 손톱만한 나라에서 전 세계 이 대단.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여자는 해내요. 왜? 독하거든. 그 독함을 좋은 데다 쓰자는 거야. 왜 운동하는 데는 독하고 하는 데는 독하는데 왜 내 중심 잡는 데는 그렇게 여자들이 허허냐 말이오. 왜 그 똑똑하고 독한 여자들이 자기 중심을 지켜가는 데는 그렇게 하냐면
왜 제비가 차 두 잔만 사주면 아무데나 따라서 호텔이고 막 들어가냐 말이오. 그것도 쫙 지켜봐 좀. 내가 뭐 지금 뭐 차 두 잔에 넘어갈 줄 아세요? 아파트 열쇠를 사줘보면 몰라도 뭐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누가 여러분 아파트 열쇠를 사줘가면서 건들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건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주관을 갖고 살자 이거요. 주관을 갖고 살자 이거요. 왜 그 똑똑한 여자들이 말이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게 사치잖아요. 사치. 사치는 남자가 사치합니까? 예? 저요 솔직히 저요 나 화장품 한 3년 전에 쓴 거 지금도 절반도 더 남았어. 남자는 쓸 것이 없으면 그래요. 쫙쫙 해가지고 한번 바르면 되니까 세상가야. 뭐 화장품이 그거 3년 전 거 지금 여지 껐어. 그 언제 탕나나 나는 그것이 지금. 근데 이제 여자가 돈이 많이 들더만 그래. 여자가 내가 보니까 여자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만 그래. 나는 그냥 하나 그냥 스킨하고 로션하고 원래는 둘인데 뭐를 먼저 바르는 줄을 나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는 거냐 로션 바르고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어느 날은 스킨이고 어느 날은 로션이고. 그렇다고 뭐 내가 장가를 또 갈 거요 뭐요 뭐 어떤 분은 테레비 보고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왜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자연미가 넘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날 보고 촌스럽다고 해서 내가 못 낼 것 같아도 나는 그냥 내대로 자는 거. 내가 지금 설교의 주제가 뭐요? 주관을 갖고 살자 이거요. 내 주관을 갖고 할렐루야. 주관 소신 주관. 그 못 내는 건 누가 못 내야 되느냐? 장동건이가 멋을 내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어차피 얼굴로 사는 사람.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얼굴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요 목사님은 공인이니까 이 얼굴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얼굴 신경 쓰고 은혜가 안 되면 어떨텨? 사람의 신경이 그렇게 다방면으로 써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신경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신경은 단순한 거요 이 사람아. 벌써 못 내기 시작하면 말씀의 힘을 잃어가는 거요. 내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은 말씀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요. 네. 그러면 됐지. 뭘 거기다가 뭐 장동건이 아름다움에 장목사님의 말씀에 또 뭐 예수님도 그렇게는 없었어. 예수님도 흠모할 것이 없었다고. 그 외모는 확실한 것은 주님은 저보다 생긴 건 못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러면 됐지. 예수님은 정말 아랑두름 같아. 그게 무슨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능력이 흐르고요.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크게 매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런 걸 요구하는 당신의 색깔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네. 나는 여러분 주관을 좀 갖고 사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나의 주관입니다. 누가 옷 사 입었다고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 좋지만 사 입었다고 사 입지 마세요. 누가 뭘 들여놨다고 들여놓지 마세요. 우리 집이 냉장고를 오래 써보니까 고치는 값보다 바꾸는 값이 낫다고 그래서 들여놨어.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냥 아직도 말이오 뭐 너무 올려가지고 말이오 세상에 냉장실에다 놓은 것이 얼었디야.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왜 바꾸냐 말이오 그걸. 냉장고 바꿔놓고 신랑 죽이면 되겠어? 남편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보 살살해. 너무 키우지 마. 통장에 잔고 많이 있지? 많이 있지? 이거 보고 힘내고 여보 너무 게 직장에서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이런 여자하고 여보 마이너스 얼마인지 보여 지금? 응? 마이너스 얼마인지 보여?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미스터 김한테 갔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가 남편 죽이는 거요. 주관 갖고 살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깨끗해. 이 어려서부터 깨끗한 건 본인도 훌륭하지만 어려서 깨끗한 건 엄마의 훌륭하며. 어린 것이 누가 깨끗해 어린 것이. 이거 엄마가 훌륭한 거지. 그렇게 훌륭하게 켜서 보내놓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걸 떠나지 않아. 잠언 22장 6절이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야. 네 번째 이 다니엘은요. 참 정말 이 다니엘은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식까지 구분해 먹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뭐까지? 음식까지. 난 여러분, 제가 또 느낀 게요, 그래. 신령한 사람은 음식도 신령하게 먹어야 된다. 제가 요즘에 도전을 받는데, 뭐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가리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가 아침에는 보신탕 먹고, 점심에는 뱀탕 먹고,
저녁에는 갈비탕 먹고 기도할 때 뭔 생각이 날까요?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먹는 음식과 몸의 체질과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음식 속에서 체질이 나오니까. 근데 신령한 사람,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다 주님이 성경에 먹으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거나 먹으라고도 했지만 나 이런 것이 안 좋고 이런 것이 좋으니라고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물론 그대로 다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좋은 것은 지금 결국 성경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잔치집에 전부 쓰는 기름이 들기름, 참기름 말고 돼지, 비계 사다가 철판 15도를 뉘어가지고 골로에다가 막 달구면 그것도 돼지, 비계 올려놓으면 막 기름이 막 흘러내리죠. 그거 수저로 항아리 다 받아놨다가 돼지 기름으로 다 동태에 퍼뜨고요. 다 부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먹고요. 겨울철에요. 그럼 한 숟갈만 넣어가지고 밥 비비면요. 끝내주게 맛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뭐 더 필요 없어요. 된장에다가 그놈 한 숟갈 그냥 하얗게 굳어놓은 한 숟갈 탁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비비면요. 그냥 하여튼 맛은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돼지 기름을 안 먹더라고요. 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그거를요. 3500년 전부터 알고 돼지의 기름을 먹지 마라. 3500년 전부터. 예? 그래서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지. 우리는 모두 대나무 대나무 하나님 원망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는데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게 했냐. 네가 잘못 살아서 아픈 것이지. 자식 중에 진짜 못된 자식 있어. 누구냐? 지가 잘못되는 거.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나를 왜 낳았어요? 아주 해 살려야 될 놈이는.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너를 낳은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낳냐 이놈 새끼야. 네가 생겼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집안은 안 돼. 그런 집안 안 돼. 네? 네. 그래서 혼내는 것도 참 이게 서로가 그 부모도 훌륭한 거고 자식도 훌륭해야 돼. 한 번은 아들놈이 하도 속을 때, 이놈 새끼야,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응? 에브람, 링컨은 니 나이 때, 이놈아. 독학을 해서 공부를 잘했어, 이놈아. 그럼 아버지,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놈이 또,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요. 에브람, 링컨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 거기다 대고 뭐라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혼낼 것도 없는 거요. 그냥 다 니 책임이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 니 책임이다, 그냥. 응? 그 뭐라고 혼내, 거기다가. 응? 뭐라고 혼내겠어요. 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발 음식 구분해서 먹으세요. 물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그렇지만 확실히 육식을 많이 하면 후회해요. 고기를 내가 안 먹는 게 아니라 나 고기 먹어요. 근데 내 이빨을 보면서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겠다. 이빨 구조를 보면서. 에? 이빨 구조. 왜? 우리 이빨은 고기는 송곳니가 고기 먹는 이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송곳니가 4개가 있더라고. 4, 7, 28, 28 중에 4개가 송곳니더라고. 그러니까 송곳니는 일주일에 하루 먹으면 되겠다. 고기는. 이빨 구조를 봤을 때 그거는 아무도 그 얘기 한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한 얘기지.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거 맞는 것 같아. 왜냐? 호랑이나 사자나 고양이는 전부 송곳니만 있어요. 왜? 전부 고기 뜯어 먹어야 되니까. 육식동물은 송곳니만 있어요. 그러나 채식동물 사슴이나 양이나 저 소나 이런 거 보세요. 그렇게 소는 커도요 이빨이 굉장할 것 같아도 그냥 그러니까 그것들은 채식 위주니까 송곳으로 풀 못 먹거든. 송곳으로는 고기 먹죠. 그러니까 그것은 칼날이고 맷돌리 그러니까 앞니로 잘라서 어금니로 갈아먹는 이빨 구조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 뭐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다 송곳니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칼날로 잘라서 그러니까 이 이빨이 뭐 먹기에 좋은 이빨이냐. 과일 먹기 참 좋은 이빨이고요. 채소 먹기. 그래서 앞니로 딱 하면 김치가 떡 끊어져. 아, 딱 이게. 예? 예, 총각김치요. 그거 딸들고, 딸들고 그냥 톡 끊어져 버려, 그냥. 예, 그래가지고 끊어가지고 어금니로 보내면 어금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처럼 고기 있는 걸 이거 딱 뜯어 먹고. 장을 봐도 그래요. 장을 봐도. 지혜가요. 보세요. 날짐승은 장이 짧습니다. 날짐승은. 그래서 된똥 싸는 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비, 새가 변비 걸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새는 항상 물똥을 싸.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해. 똥, 이거 새똥 싸는 거 보세요. 전부 물똥이죠. 왜냐? 장이 짧으니까 수분을 다 흡수를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장이 길면요,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음식이 많이 내장돼 있고. 똥 빼나온 새 봤어요?
새가 동백아 나오면은 새가 이렇게 달려야 동백아 나오면 이렇게 달려면 되겠어 이게? 안 되죠. 근데 사람은 장이 길어요. 장이 길다는 말은 곡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왜냐? 장에 체류하는 음식이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썩으면 부패하거든요. 그러나 곡식은 썩으면 새싹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장의 구조가 뭐 먹게 돼 있다? 씨 맺는 채소, 과일, 오죽으면 창세기. 고기는 언제 먹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100년대로 팍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오래 못 살을 거니까 그냥 뭐 왜 그걸 배워서 그런지 병원에서 가보니까 그 죽을 사람들 뭐 의사가 처방이 그러더만 마지막 처방이 집에 모시고 가셔서 그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 처방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냥 먹고 싶은 건 지금 먹으라. 고기건 뭐시건 그냥. 왜? 자, 어차피 오래 못 살 건데. 그러나 900살, 천삭씩 살 때 인간은 그렇게.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가 채식 먹으면 천삭.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 이거죠. 다니엘은 어쨌든 음식을 생명 걸고 구분해 먹었어요. 음식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말로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발 음식 좀 구분해서 먹으세요.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지 말고 그 구분해서 먹으세요. 다니엘은 음식조차도 구분해서 먹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니엘은 영감이 충만한 사람. 뭐가? 이 영감. 이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 다니엘.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영감 때문에 4대 임금을 섬겨가면서 이 영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난 여러분이요, 정말 영감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여섯 번째로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도? 제발, 그래서 나중에 써먹든 안 써먹든 공부는 좀 하세요. 나는 우리 할머니들 특별히요, 공부하면서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머니들도 공부하면서 늙어.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단어라도 하나 가르쳐주고 한문이라도 하나 가르쳐주고 고사성어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고사성어는 그것은 할머니들이 알아. 할머니들이. 옛날 분들이 한문을 말이 하니까 예야 획지어천이면 무소도이 아니라 하늘의 지위를 지면은 필 곳이 없다고. 사문에도 그렇지 성경에도 너희가 성령의 회방지를 지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가 하늘의 죄를 짓지 마라.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면 용서받을 곳이 없으니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아 이렇게 할머니들이 애들 앉혀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할머니들이 손자 앉혀놓고 표띠기야 표띠기. 표띠기. 세상. 어떤 너 고수도 많냐? 어? 할머니하고 600 짓거나? 그게 할 짓이요? 그게 할 짓입니다. 경고도 안 가가지고 전부 한도 쳐가지고 또 돈 잃어가지고 자식한테 야 용돈 좀 줘야 되겠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드렸잖아요. 다 썼어. 무엇이든 잃었어. 고소 쳐가지고. 그러니 어떤 자식이 좋다고 그러겠어. 아니 그거 지면 좀 따봐. 잃지 말고. 응? 아 기도를 해봐. 그 가지고 하나님 용감을 가지고 말이오. 하나님 내가 뭘 먹고 나야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 똥 먹고 날라다 하나님이 똥 먹으면 설사한다. 공산을 먹어라. 그러면 공산을 딱 먹어.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트치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줘? 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니라 말이오. 그게 할 짓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주겠어요? 나는요 정말 늙어도요 여성들이요 좀 고상하게 늙어봐. 좀 서예도 하고 좀 난도 그리고 에? 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좀 고상하게 그래서 품위도 좀 고상하게 할렐루야. 맨 앉혀놓고 말이지 혼주 데리고 막 도띠기나 했다고 말이지 그게 뭐하는 짓. 그래놓고는 오늘은 일진이 안 좋겠는데 아니 화투로 일진 나올 것 같으면 세상에 뭐하는 짓이야 그게. 다니엘은요 학문이 어려서부터 학문 큰 이러는 사람이요 너무 무식하면 안 돼. 좀 배워야 돼. 다니엘은 정말 2천 몇백 년 전에 살다간 사람이지만 지금도 너무 이 시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니엘은 못 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그런 다니엘을 만드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